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업현의 한보 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정치권 뉴스들이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 날 MBS 여론조사가 나오는데요. 네 개의 여론조사 기관이 한꺼번에 발표하는 거잖아요. 이거 2주씩 한 번에 하는데 좀 이상합니다. 예, 어떻게 2주 동안에 정치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는데, 긍정, 부정 평가에도 똑같아요. 뭐잘 아시다시피 MBS 조사 기관의 특성은 좀 민주당 지지성에 좀 강한 걸로 그렇게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도 나타난 지표니까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뉴스는요, 지금 이제 뉴스타파에서 보도하는 내용인데, 보도의 신뢰성 여부를 떠나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 그동안에는 이제 50여 클럽에만 지원을 해준 걸로 돼 있는데, 관리한 걸로. 오늘은 김만배가 말이죠, 특별히 언론인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뉴스타파가 하고 있어요. 이 근거는 지금 정영학과 그다음에 김만배 간의 나눈 녹취록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이 녹취록 한네 번, 네 번, 네 번에 걸쳐서 이 제출을 한 내용인데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무려 한 248억 정도 이 수상한 자금의 용처를 지금 검찰에 캐고 있다는 건데, 이 돈의 상당한 액수가 기자 한 명당 2억 원씩이나 로비 자금으로 주고 말이죠. 예, 그 다음에는 또이 분양권까지 줬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뉴스타파 보도 내용 한번 여러분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고.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이 아주, 수시로, 중요 정치 현안에 관해서, 이 촌평살인, 이 논평을 하고 있는데, 오늘 또, 죄송합니다. 이재명이. 그 다음에는 이 김경수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이 범죄자들 오늘 싹다 잡혔어요. 지난번에 이제 화물연대 한참 파업할 때 유리근 총장이 인천시장 가는데 못 대못 한 9cm짜리요, 700개를 뿌렸는데 결국은 바로 어제 그제 27일 날 현장 체포가 됐고요. 자, 그다음에는요, 김봉현이 아주 뭐 달코다는 아주 선수죠. 김봉현이를 결국 오늘 아주 잡았습니다. 자, 잡을 때 극렬 저항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까지 전부 빠르게 그리고 이제 간단간단하게 핵심 중심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MBS 이상하게도 2주 전하고요, 긍정만 같은 게 아니라 긍정 부정 똑같이 34대 56으로 나와 있고요. 대신에 무당층이 많이 늘었습니다. 무당층이요, 지금 이제 한 33%로 무당층이 많이 늘었다. 그만큼요,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당에 대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만족이 없다는 거죠. 이제 정치적인 혐오층이 그만큼 늘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7% 정도나 더 늘었고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자, 이 제대로 된 정당 정치의 발전을 하려면은 최소한도 우리 국내 정치 환경으로 볼 때는 이 무당층이 최소 20% 이내로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7%나 올라갔어요, 2주 전보다. 그리고 지금 20대의 경우에는요, 무당층이 무려 52%로 과반을 넘고 있고, 30대가 48%로 절반에 육박합니다. 자, 왜 이렇게 무당층이 늘어날까요? 야당에 대한 무당층의 증가는 결국 이재명 때문에 그럴 것이고, 그리고 또이 노웅래, 예, 그야말로 체포동의안 부결시킨 거,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또 20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책임 정치가 완전히 실종됐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여야 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의 뭐라고 그럴까요? 정치적 부재, 정치적인 부재, 그리고 극한 정쟁, 그리고 예산안이 또 늑장 처리됐고, 그리고 쟁점 법안은 타결을 못하고 있고, 이런 점 등이 부당층을 늘리는데 기여한 이 악성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요, 또 정치 현안에 관해서도 좀뭐 질문을 내렸어요.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이 뭐냐? 전반적으로요, 이 경제 민생 문제가 제일 높아요. 29%. 고용 창출과 경제 회복이 29%로. 그 다음에 양극화가 17%. 그 다음에 부동산 문제가 16%고요, 권력기관 개혁이 12%, 복지 문제가 10%인데요, 서울 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24%로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이한 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뭐냐? 1등 요인이 결단력이 있다. 33%고. 그다음에 2등 요인은 공정하고 정의다. 이게 30%. 그다음에 유능하고 합리적이다가 11%입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이유는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가 34%로 제일 많고요. 경험 능력 부족이 30%.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한 것이 11%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예, 전반적인 여론조사의 큰 흐름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주 전에 비해서 국민의힘은 4%가 빠졌고, 그리고, 이 민주당은요, 2%가 빠졌어요. 예. 자, 그런데 이것도 그러니까 수상해요. 아니, 지금 민주당이 4%가 빠지고 국민의힘이 2%가 빠져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더 많이 빠지냐. 지금 전반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그 실망, 그 이런 게 굉장히 강하잖아요. 오직 해야 이재명과 자기가 검찰 나가서 조사받겠다고 하겠어요. 바로 그만큼 민주당에 미치는 영향이 큰것 때문에 그런 입장의 변화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2%만 빠지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4%가 빠졌다? 이거 수상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보면,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되는 거지만은, 과연 질문 항목이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느냐? 예, 질문 항목이. 그 다음에 이 특정 의식을 갖고 특정 답변을 유도하는 식으로 질문이가 작성된 건 아니냐. 이런 데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그 MBS 4개 기관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홍준표 시장이 내놓은 얘기는 지금 이제 결국은 이재명과 김정수를 비판하는 입장문이나 마찬가지예요. 한마디로 수호지심이 없다. 참 뻔뻔하다. 이 뻔뻔함이 판치는 사회가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요즘은 범죄로 감옥 갔다 오면은 파렴치범도 민주화운동을 한 인사로 행세한다. 그리고 성도 다르고 양자로 간 일도 없는데 적자라고 한다. 이게 이제 결국 김경수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한술더 따서 남의 가문의 후손 행세를 하기도 한다. 예, 남의 가문의 후손 행세를 하기도 한다. 이게 결국 김경수 아니겠어요? 예, 친노 대표다, 뭐, 등등 하면서. 그리고요, 예. 자, 그래, 왜 그러냐면, 이제 김경수가, 자기는 받지도 않은 선물인데 줘서 반납할 수도 없고, 참 골치 아프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 노무현, 이 묘역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해서 친노 적자로 지금 행보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예, 지금 김경수 지지층에서는 그런 프레임으로 층을 갖다가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김경수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요. 곧 감옥 가야 할 사람이 사면받은 사람을 비판하기도 하는데, 저러다가 자기가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렇게 하나? 세상이 이상해졌다. 이 얘기는 결국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이재명이가 최근에 이제 MB 대통령을 비판하지 않습니까? 그 비판에는 MB를 비판하는 이 이재명을 반박하는 그런 지금 입장문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요즘? MB는 왜 갑자기 나오는 것이냐?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행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제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비판한 바 있어요.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이재명인데, 이런 이재명과 김경수를 지금 이제 비판하는 입장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께도 이미 저도 보도해 드렸었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뭐 익히 잘 아시는 화물연대 파업이 한참 막 시작할 때 인천 연수 경찰서에서 수배에 나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그 당시에 30일 날 말이죠. 인천 신항 일대 도로에다가 세모 700개를 뿌렸어요. 그리고 차량 5대 바퀴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화물연대 소속 이 노조원을 결국은 경찰이 이제 오늘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독 잡아서 조사를 쭉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단독 범행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으로 돼 있고, 이 사람은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의 화물연대 본부 소속 조합원인 것으로 파악이 됐고 있고, 당일날 30일날 새벽 25톤짜리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도로에 쇠못을 뿌린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쇠못을 뿌렸냐? 이렇게 이제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파업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비조합원들이 이 차를 몰고 운행을 하는 걸 보고 불만이 생겨서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봉현 관련 뉴스입니다. 이 나임 사태의 핵심 인물이죠. 1조 6천억 사기.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원역역 등으로부터 천억 원대 자금을 갖다가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가, 지난달 11일 날, 벌써 말이죠. 한 달이 넘었어요. 전자발찌를 끊고 결심 공판이 있는 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수배령을 내리고, 또 특히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 때문에 해외 도피 처를 갖다가 완전히 차단하면서 그동안에 집중적으로 수사해 왔는데요. 결국 오늘 이 화성에 있는 한 아파트에 은신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이제 우리 경찰에서 급수파라니까 말이죠. 극렬 저항을 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극렬 저항. 근데 이 사람은 말이죠. 2020년도 5월에 구속 기소돼서 재판을 쭉 받고 오다가 작년 7월에 보석으로 석방이 됐고요. 그 사이에 최근에도 말이죠. 한 네다섯 차례에 걸쳐서 검찰에서는 이 구속 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에서 족족 이 구속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러다가 급기야 체포까지 이 도피까지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원과 그다음에 법원 판사하고 이 김봉현이의 변호사와의 어떤 특수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캐고 저도 또 여러분께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거 이 변호인과 그다음에 이 판사와의 관계 뭔가 수상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법조인들 여러분께서요, 좀 한번 고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동탄에 있는 아파트에서 오늘 오후 3시 57분경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검찰이 말이죠. 죄송합니다. 검찰이 강제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수면 바지를 입고 있다가 이제 잡혔는데요. 검찰이 들었으니까 아파트 9층 베란다 창틀을 뛰어넘고 격하게 반발 저항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자, 이런 범인들 대번씩이나 요 대여섯 번씩이나 이제 검찰에서 이 구속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 판사 이건 뭐 좌표찍기가 아니라요. 이 법리적인 뭐이 해석이 과연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 되었는지 그리고 이 변호인과 그다음에 이 영장 전담 판사와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도요 언론에서 일부 취재 보도된 바 있는데 집중적인 좀 해부가 필요한데 뭐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요 이 마지막으로 김만배 이거 빨리 좀 잡아다가 추가적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검찰 내용을 보면은요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번에 뭐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건 뭐이 증거 인멸 우려가 아주 농한 것이죠. 그래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이 김만배 신병을 다시 검찰에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이제 보도해드릴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김만배가 말이죠. 이 정영학 녹취록에 따르면은 200억이 넘는 비자금을 별도로 조성해서 이 비자금은 누구한테 주려고 그러느냐? 이 취재 기자들한테 주려고 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문재인 정권에서도 그리고 현 검찰에서도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데 대한 이 비판 이 기조를 뉴스타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정영학 녹취록은 네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맨 먼저는 2020년도 3월 24일, 그 다음에는 7월 29일, 그 다음에 일자불명의 녹취록이 또 하나가 있고 네 번째 녹취록이 작년도 1월 6일자 녹취록입니다. 이네 번의 녹취록을 갖다가 이 검찰에 제출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 제출은 금년 작년도 9월 26일하고 작년도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서 이 녹취록 네 건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뉴스타파는 이 녹취록 내용하고요. 정형하게 메모를 입수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 핵심이 말이죠. 이 기자들한테까지 현금 2억을 주면서 기사를 받고 그리고 이 아파트 분양권까지 줬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핵심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 모임을 갖다가 취회 모임이라고 명명까지 하는. 그래서 아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기자들을 관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기사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도 이미 제가 보도해 드렸지만은 나무기가 2014년대 조성한 비자금이 40억대예요. 42억 정도 되는데 42억 5천만 원. 40억대 비자금인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대장동 사업을 하기 전에 미리 말하면 보험금조로 뇌물 혐의로 넘긴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보도해 드리는 김만배가 만든 200억대, 정확하게 지금 이 보도에 따르면 248억이 됩니다. 248억. 이 248억에 대한 용처는 결국 상당 부분이 기자 관리 자금이었다. 이렇게 지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영학 녹취록과 정영학 메모를 전체적으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이 김만배가 돈을 주기로 약속한 이른바 약속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그룹하고 함께 익명의 기자들이 이 녹취록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완전히 지금 운이 좋은 거야. 수사 안 받지, 언론 안 타지, 비용 좀 늘면 어때? 그러면서요, 기자들 분양도 받아주고 또 돈도 주고, 응? 이 회사에다가 줄 필요 없어. 기자한테 주면 돼. 이렇게까지 지금 정영학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영학, 왜 그렇습니까? 정영학은 기자 관리를 안 하잖아요. 김만배가 전부 기자 관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평화도 편하고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020년도 3월 20자, 24일자 첫 번째 녹취록이고요. 그 다음에 7월 29일자 두 번째 녹취록에는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보면요, 김만배가 기자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정영학한테 뭐라고 하냐면, 대장동은 막느라고 너무 지쳐, 돈도 많이 들고 보이지 않게, 이렇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끝이었어, 이놈 정리하면 또 뒤에서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고, 기자들 이거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광규 내려면 그 정도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 이러니까 광고비와 일단은 기자들한테 이익 주는 게 훨씬 싸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녹취록을 보면요, 김만배는 녹취 당일날에도 여러 언론 기자들과 만날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리고 또 상당수 기자들에게 노비를 했다. 이런 정황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정영학은 노비용으로 3금권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김만배는 카톡으로 차용증까지 받고 돈을 줬다. 이런 지금 녹취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김만배가 오늘 기자들이 되게 많이 오는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영학이 있다가 형님 맨날 기자들 먹여 살린다면서요 라고 하면서 상품권을 건네줘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상품권을 확인하면서 와이 정도면 대박이네, 아이 기자들은 현찰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가 있다가 아 현찰 날까요? 다음에는 이렇게 물어봐요. 김만배가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그래 내가 지금 기자들한테 현금으로 다 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기자들한테 카톡으로 차용증을 받고, 그런 다음에 2억씩 주고, 그래서 차용증은 무지 많아, 여기에. 분양 받아준 것도 있어, 아파트, 서울에, 분당.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 액수하고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김만배가 정영학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왜 차용증을 받겠어요? 나중에 이제 수사기관에 걸리면, 아, 이거 빌린 돈이야. 이렇게 하려고 차용증을 받는 건 아니겠습니까? 대신 이 녹취록에요, 어느 언론사에 누구인지 구체적인, 그리고 어떤 아파트인지, 이것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 녹취록에는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 정영아이가 김만배한테 상품권을 건네는 구체적인 정황이 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 기자 관리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또이 녹취록에는 이 김만배가 말이죠, 오리역에 있는 LH 사업 부지 매입, 이 개발 구상, 이 내용도 나와요. 이거는 뭐 이미 여러 차례 나왔죠. 오리역 옆에 있는 LH 사업 부지 매입. 그래서 김만배가 뭐라고 하냐면, 이 오리역에 있는 이 LH 사업 부지를 매입하면 개발 이익이 최소한도 3천억은 넘는다. 그런데 언론에 대장동 특혜 관련 기사가 한 줄이나 나오면 이거는 완전히 끝난다. 그야말로 숲으로 돌아간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작년 1월 6일자 녹취록을 보면 말이죠, 김만배가 우려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이 대장동 사업 빨리 준공을 끝내야 한다. 준공하고 끝내야 한다고 정영학한테 강조를 합니다. 개발업자는요, 관할 지자체의 준공을 받은 후에야 번 돈을, 지자체의 준공을 받은 후에야 번 돈을 전부
빼갈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끝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만배는요, 준공이 늦어지면 이익이 얼마나 남니? 뭐니? 지역 신문이나 터지면 어떻게 해? 너랑 나랑은 어떻게 되냐? 큰일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사를 돈을 막았는데 기자들 떠들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끝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김만배 얘기가 지혜도 떠들고 이렇게라고 얘기하면서 이 정약이가 자필로 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신민사 모임이다라는 설명까지 달아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김만배가 관리한 기자들 모임이 지회다. 그래서 지회라는 이 기자들 모임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이 김만배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은 이게 굉장한 불법적 특혜에 이 특혜가 있었고 또이 불법적 비리가 상당했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작년 9월 이전에 경기신문에서 이 쪼하는 그 지역 매체에서 보도하기 이전까지 언론에 일체 한 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김만배 조직적인 이 기자들 관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의혹이 생기는 것은 아주 합리적 의혹이 아니냐. 합리적 추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뉴스타파의 보도의 끝을 보면요. 김만배가 이 언론인한테 금목을 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왜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안 하느냐. 더구나, 50억 클럽에 들어간 사람도 지금 수사 인력 부족을 이유로 해서 수사가 멈춘 상태인데, 대장동 사건의 총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두분 모두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지극히 당연한 이 주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비록 뉴스타파의 보도이긴 하지만 상당 부분이 그럴듯하게 보여요. 그리고 녹취록을 바꿔서까지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보도를.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언론 기자들의 모임인 지회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즉각적이고 깊이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요. 이어지는 저의 방송 알람을 설정해서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